안녕하세요. 성지순례한 남자 이베드로입니다. 오늘은 남향성 모성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짧은 영상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남향성 모성지는 복음에 나타나는 성모님의 삶처럼 소박하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순교자들의 교촌이자 순교지입니다. 남향부는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의 옛 이름입니다. 서해안과 가깝기 때문에 해로를 통해 중국교회와 접촉이 용이했고 백학, 활초 등 많은 교우촌이 인근에 형성되어 있어서 교인들의 왕래가 잦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옹기를 구워 팔던 백학교우촌에서는 왕림과 큰 들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고 안양 수리산, 양지 골매마실, 안성 미리네, 진천 배티, 아산 걸미리 등과 걸어서 하루 거리에 위치해 박해 당시 쉽게 소식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남향부는 조선시대 군사적 요충지로 행정과 사법권을 갖춘 종삼품관의 도부사가 부임되는데요. 남향과 그 인근에서 붙잡힌 천주교인들은 도부사가 있던 남향부로 끌려와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성지가 조성된 위치는 건영골이라 불리던 곳인데 1866년 병인박해 때부터 천주교 신자들의 순교지였습니다. 치명일기와 증언록의 기록이 전해지는 순교자로는 충청도 내포 출신 김필리뽀와 박마리아 부부, 용인 더덧돌 출신 정필리뽀, 수원 걸미리 출신 김홍서 도마 네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 순교자들입니다. 오랜 세월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던 남향은 1983년부터 성역화되기 시작합니다. 1991년 10월 7일 로사리오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축일에 성모님께 봉헌하며 남향성모성지는 한국 천주교의 사상 처음으로 성모순례지로 선언이 됩니다. 성지에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임시 건물이 보이는데요. 이곳에서 순례자 도장 대신 스티커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광장의 그리스도 왕상 뒤편으로는 성지를 들어서자마자 보였던 50m에 이르는 두 개의 거대한 탑이 보입니다. 통일기원 남향성모 마리아 대성당입니다. 스위스 출신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의 작품입니다. 1300석 규모의 대성전과 450석 규모의 소성당, 그리고 8개의 채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빛의 건축가라고 불릴 만큼 빛을 활용해서 건축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내부가 잠겨 있어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성당에서 내려와서 왼쪽 길로 올라가면 십자가의 길과 묵주기도의 길이 이어집니다. 십자가의 길을 마치면은 동산 정상에 도착하는데요. 넓은 잔디광장을 5단 묵주기도의 길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대성당이 지어지기 전에 남향 성모성지를 순례하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바로 대형 묵주기도 길이었습니다. 화강암 대형 묵주알로 이루어진 약 1km 길이의 20단 묵주기도 길인데요. 항공 촬영으로 내려다보면 마치 자비의 성모 이콘처럼 보입니다. 세 차례의 대대적인 토목공사와 여러 번의 크고 작은 공사들을 거쳐서 의도하지 않고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머리 부분은 무덤이 있는 곳인데요. 성지를 조성할 때 무덤 주인이 땅을 팔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덤만 남기고 주변에 나무를 심어서 분리를 했는데 마치 의도한 것처럼 아기 예수님의 얼굴과 비슷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향성모성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 병과 싸우고 계신 분들께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